홍보대사, 국세청 홍보대사라는 자리가 조금 다른 어떤 자리보다도 조금 더 책임감이 무겁고 어깨가 무거운 것이 사실인데 사실 예전엔 국세청이나 사실 세금이라고 하면 조금은 무겁고 때론 좀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조금 집에 와서 국세청에서 하시는 업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도 듣고 또 이렇게 소중하게 모인 세금이 다시 국민과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아주 값진 곳에 쓰여진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이해를 하게 됐고 아주 다시 한번 친근하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앞으로 저도 이런 국세청에서 하시는 모든 업무 또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이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그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작은 힘이지만 국세청을 알리고 또 하는 데 있어서 더 열심히 홍보하고 활동하겠습니다. 국세청 홍보대사라는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요. 또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가 연예계 활동뿐만 아니라 국세청 홍보대사로서의 역할도 열심히 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